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169번 매일구호공부 비문학 살펴보겠습니다. 가달락이라고 친절하게 매겨줬지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획을 그었다라는 말은 뭔가 의미 있는 평가, 의미 있는 위대성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걸작,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소리죠.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정리, 처리하는 창작기법의 탁월함, 창작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 여기에 묶으면 되겠죠? 모티브라는 말은 계기로 삼아, 계기로 삼아, 평범한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변주,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란 말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가공이란 말은 여기 있는 다양한 연주와 변형 기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변형함으로써 성취에는 복잡성은, 아이고,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성취에는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라는 말은 모범이 되었으며, 유례 없이 늘어난, 예가 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산은 여기서는 장애물, 극복 대상. 장애물, 극복 대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에서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해하면 좋겠고요. 나 달락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 우리 내적인 원리라는 것은 이런 작품에서 볼수 있듯이 작품 자체, 오로지 작품 자체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라는 말은 어떤 중심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자리매김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뚝 서게 하다,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되고요. 19세기 내적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이 19세기에서 음악의 최고가 되게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적 원리가 아닌 다른 것들도,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찾으면 됩니다.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화라는 거 여기서는 굉장히 유명했다, 베토벤이 왜 유명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원리, 즉 음악 자체의 훌륭함도 훌륭함이지만 그거 말고 내적인 것이 아니니까 외적인 원리, 내 외니까 여러분, 내는 안, 외는 바깥이니까 내적인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도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이라는 말은 숨겨진 염원이라는 말은 소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빈이잖아요. 오스트리아. 음악의 수도라고 하죠. 빈의 청중은 관중을 말하는 겁니다.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 가 반영되어 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다 달락에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의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 더 관심을 가졌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순수하게 악기 소리, 나오는 소리만 음악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 즉 어떤 언어와 관련된 것들은 원치 않았다,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무한, 한계가 없는 데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상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음악 자체만으로 펼치고 싶었던 거야. 거기에 노래 가사가 주어지면 가사의 의미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
어떤 외적 단서로부터 벗어나서 음악 자체로 무한히 무한한 상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평가들의 얘기 나오겠네요.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알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니까 알매 방식과 정서의 촉발자는 서로 대비가 된다. 대비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했다는 거예요. 슐레겔이라는 사람이 있네. 모든 순수 기약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면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 보편적인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요컨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끊어주고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그러니까 어떤 가사라든가 노래 제목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이다. 정수, 에센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했다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여기 천재성 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거부한 게 아니라 수용하면서도 플러스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글의 흐름을 보면 가에서는 내적인 원리, 나에서는 세 가지의 외적인 원리를 말했고 차례차례 다, 라, 마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니은의 이유를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니은의 이유는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이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로 자기매김, 굉장히 유명한 어떤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적인 원리 플러스 외적인 원리 세 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되겠죠. 새로운 지평은 천재다. 이거는 천재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적절하죠? 독일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베토벤의 불우한 삶은 좀 가난하고 그래서 삶이잖아요. 조응되었다, 짝을 말았다 라고 했는데 불우한 삶은 어디에도 나와있지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빈의 청중, 베토벤의 교향곡같이 언어가 배제라는 말은 언어가 들어가지 않은, 언어를 제외한 순수 기약을 선호했다, 좋아했다. 좋아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빈의 청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죠? 가능하고요. 또 비평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했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천재성은 여기 마 달락이고요. 비평가들은 라 달락이고 청중은 다 달락이었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4번 되겠습니다. 32번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 같은 시대를 살았네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 현학적이란 말은 뭔가 학문적으로 과시하는, 즉 순수기악만 하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했다. 한 가지 여러분, 오페라는 언어가 들어가요. 노래니까요. 자, 슐레겔이 어떤 사람이었죠? 슐레겔은 베토벤과 관련된 거잖아요. 윗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시니를 순수기악의 정수를 보여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그랬는데 슐레겔은 베토벤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잖아요. 여기 모든 순수기악이 철학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로시니와는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로시니를 좀 베토벤만큼 높여까지는 않았겠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호프만은 역시 슐레겔과 같은 입장에 있는 학자였죠? 비평가였죠?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겠건 아니죠. 왜냐면 순수기악, 베토벤과 같은 새로운 걸 창조해야지만이 새로운 전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전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보기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유행했던 이 오페라가 새로운 전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 안 나왔잖아. 3번, 알미 방식으로 봤다는 얘기는 베토벤 편이에요.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다. 아니죠? 교향곡이 훨씬 더 우월한 장르라고 봤겠죠? 알미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 음악 그 자체 알미 방식이다 그랬으니까. 자, 스탕달에 따르면 여기 보기죠? 루치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방 전형을 따름으로써 아니네요. 다른 게 아니죠. 뛰어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있다일 뿐이죠. 또 당시 오페라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인 대상이다. 요거는 교향곡이죠. 교향곡에 대한 설명이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본문 항상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정서의 촉발자가 이전 시대였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대상이 바로 새로운 시대였으니까 오페라는 정서의 촉발자와 관련이 있었겠죠? 가 아닌이 아니라 오페라는 정서의 촉발자였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내일 170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